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 비축 기지인 여수 오일허브 코리아에서 화재가 발생해 두 명이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석유 탱크 한 개도 불에 타 하마터면 여수 산단 전체가 불바다가 될 뻔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구장 절반 크기의 석유 저장 탱크에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관들은 연신 물대포를 쏘아댑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 비축 기지인 여수 오일 허브 코리아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1시 30분. 보름 전 탱크에 저장돼 있던 8만 배럴의 석유를 빼내고 내부에 쌓여 있던 1,000톤의 석유 찌꺼기를 걷어내는 작업 중에 불이 났습니다. 일부가 장비에서 뭐 불이 났다고 그러는데 깨방 그거 막 불야 된가 봐. 용접 같은 거 이 불로 작업 중이던 50대 협력업체 노동자 2명이 온몸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탱크 한 개가 탔습니다. 불은 소방차 18대와 인력 50여 명이 투입돼 4시간 안에 진화됐습니다. 탱크 정기 검사를 위해서 내부에 있는 청소 이렇게 준비 작업 중에 원인 미상에 의해서 지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조사 중인 상황은 작업 준비 중에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탱크 내 휘발성 유증기가 남아있던 데다가 주변에 우리나라가 나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석유가 저장돼 있어서 하마터면 여수산단 전체가 불바다가 될 뻔했습니다. 또다시 안전 불감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연발화일 수도 있는데 좀 조건이 뭐 자연발화이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연발화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작업자가 실수를 한 걸 수도 있고. 소방당국은 일단 외부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